안녕하세요. 열전달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복사에서 뷰팩트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전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. 위 그림과 같이 두 원판이 서로 마주 보고 있을 때 아래 원판 I에서 윗 원판 J를 바라보는 뷰팩트 FIJ는 식일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원판 J를 두 개의 구역 1과 2로 나누면 뷰팩트 IJ는 I에서 1을 그리고 I에서 2를 바라보는 뷰팩트의 합이 됩니다. I에서 1을 바라보는 뷰팩트 FI1은 식일에서 1번 원판의 반경을 고려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위식에서 모르는 것은 원판 I에서 도넛 모양으로 가운데 구멍이 있는 2번 구역을 바라보는 뷰팩트 I2입니다. 위식을 다시 정리하면 뷰팩터 FI2를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렇죠?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죠?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. 이제 원판 I와 J를 3개의 면적을 가진 임의의 구역 1, 2, 3 그리고 ABC로 나눕시다. 그런 다음 도넛 모양의 B구역에서 도넛 모양의 3구역을 바라보는 뷰팩터 FB3를 구해볼까요?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? 영상을 여기서 잠깐 멈추고 한번 직접 구해보시고 영상을 계속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직접 계산해 보셨나요? 자, 그럼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이전에 식일을 이용하여 구한 뷰팩트 FIJ를 ABC 구역과 1, 2, 3 구역을 바라본다고 하여 FABC 1, 2, 3이라고 정의합시다. 식일을 이용하면 FABC 1, 2, 3뿐 아니라 반경을 고려하면 FAB 1, FAB 1, 2, FAB 1, 2, 3 또한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럼 뷰팩트 FABC 1, 2, 3 그리고 다른 뷰팩트는 전부 아는 값입니다. FAB 1, 2, 3는 FAB 1, 2와 FAB 3의 합입니다. 위식에서 모르는 것은 마지막 항이며 이는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럼 FAB3 또한 이제는 아는 값으로 변했습니다. 그렇죠? FAB1, 2, 3를 또 다르게 기술하면 FAB1, FAB2, 그리고 FAB3의 합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. 위식에서 모르는 것은 오른쪽의 두 번째 항이며 이 또한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럼 FAB2도 아는 값이 됩니다. FA123는 FA12와 FA3의 합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. 이 식에서도 모르는 것은 오른쪽의 두 번째 항뿐이기에 간단히 구하면 FA3도 아는 값이 됩니다. FAB3는 FA3와 FB3의 합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. 이 식을 FB3에 대해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데 오른쪽에 있는 FAB3와 FA3는 우리가 이전에 구한 값이므로 우리는 알고 있는 값입니다.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 아래 원판의 일부분인 도넛 모양의 B구역이 윗 원판의 일부분인 도넛 모양의 3구역을 바라보는 뷰팩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. 간단한 원판 형상의 뷰팩트 계산식을 이용하여 도넛 모양끼리 서로 바라보는 뷰팩트를 구해보았습니다. 신기하게 이런 것도 됩니다. 그렇죠? 그럼 약간 기울을 더 뿌리면 아래 원판의 일부분인 도넛 모양의 B구역이 이제 윗 원판의 일부분인 도넛 모양의 3번 구역의 일부분을 바라보는 뷰팩트 FB 3 일부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저는 안 해봤지만 여기까지 따라오고 이해하신 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려 합니다.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